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딱 6개월 후에 재개발이 확정됐을 때 정말 프리미엄이 수억대로 붙고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알아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재개발의 그런 관심들 또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그런 지역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이든 민간 재개발 방식이든 서울권역의 재개발 사업들, 특히 역세권역의 신규 전철이 개통되는 지역 중심의 재개발 사업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 올해 안에 가장 큰 수익과 재개발이 확정 발표될 수 있는 지역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릴 텐데요. GTX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GTX 얘기만 나와도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의왕 같은 경우도 30평대 아파트가 무려 15억까지 찍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GTX가 지나거나 정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GTX A 노선 노선이 가장 확실한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GTX가 집값 흥행 보증수표로 인식되고 있고요. GTX가 개통되는 지역 위주로 해서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곳을 보시면은요. 서울권역에서 거리가 좀 멀었던 지역이지만 GTX가 앞으로 개통되는 지역들이 10%에서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GTX가 개통되는 지역의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발표만 한 상태고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GTX A노선 같은 경우는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A노선의 파급 효과는 더더욱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두 번째를 좀 보시면 신분당선이 서북선 연장선이 확정됐습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죠. 신분당선이 강남에서 용산까지, 용산에서 고향 삼송까지 연결이 되고요. 용산까지 도심까지 20분대, 강남까지 3, 40분대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뀐다. 따라서 향후 분당과 판교, 양재 등 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최대 승부처는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올 하반기에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기대 수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바로 연신의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개발 가치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단기간에 최소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공공 재개발 방식이나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요. 시간상의 문제일 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재개발에 또 시동을 거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공공재개발은 물론 민간 재개발까지 굉장히 뜨거운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투자자에게 최고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리스크가 제로다, 개발가치, 입주권 알파로도 또 매력 부각이 된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또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곳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신내 역세권역이 지금도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GTX A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다른 노선과 비교해서 착공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스크가 그만큼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다음 정거장이 바로 서울 역세권, 두 번째 정거장이 삼성 역세권입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지역 성남 역세권역이 판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심권과 강남권을 20분, 30분대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GTX A노선이 개통되는 큰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용산역까지 개통,
이후에 독바위와 연신내 역세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연신내 역세권역은 3호선과 6호선, GTX와 신분당선이 어울려서 무려 4개의 전철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전철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신내 역세권은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개발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개발에 따른 향후 대단지 브랜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역에 GTX 개통, 지금은 노후화된 단독 다가구 빌라 밀집 지역이긴 하지만 앞으로 독바위 역세권과 연신내 역세권의 GTX와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신규 아파트 단지로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더블 역세권 3호선, 6호선이지만 앞으로 3, 4년 후에는 4개의 전철 역세권, 3호선, 6호선, GTX-A, 신분당선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후화된 단독다가구 주택 지역이 앞으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따른 신규 대단지 상업 업무 주거시설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 또는 민간 방식의 개발을 통해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런 개발 계획들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6개월, 1년 안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 프리미엄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연신내 역세권역이 공공재개발 방식이나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나오는 것처럼 불광동의 저층 노후주거지역이 3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거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신내 역세권 자체에서 앞으로 활발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런 사업 추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도 방식이나 민간주도 방식의 방법대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특장점을 좀 잠깐 살펴드리면 공공재개발 방식은 초역세권입니다. 3호선, 6호선, GTX 역세권역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1,500세대에서 약 2,000세대의 굉장히 큰 단지로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 또한 민간 플러스 정부 주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투자금,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약 1억 5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방식으로는 방식 추진되는 지역은 단기적인 매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5년에서 7, 8년 입주까지도 보시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알맞은 지역이다. 그런 개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공공재개발 방식에 비해서 민간 재개발 방식은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는 신분당선 역세권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3,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사업 속도 또한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다. 따라서 실투 자금 자체가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민간 재개발 방식은 단기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투자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2021년 올해 하반기 최고의 기대 수익을 줄 수 있는 곳은 말씀드린 것 연신내 역세권이다. 두 번째로는 공공방식이나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역 선택을 잘하시면 큰 수익과 아파트 입주권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핵심 포인트는 다양한 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방식과 지역들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